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본문에 소개된 사마리아 여인도 다섯 번의 결혼을 시도한 이유는 어쩜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녀가 느꼈던 것은 절망과 따가운 주변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의 기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만남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생명의 떡을 누리는 만남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뿐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만날 때 그냥 만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비천할지라도 특별하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정체성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8절의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정체성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과 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다섯 번의 결혼을 하고 이를 통해 생긴 수치와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오해 왔던 그 마을로 들어가 외칩니다. 이것은 그가 만난 주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게 행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보실 때 예수님은 배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에 이미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추수의 현장에 참여하길 원하시고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아직 추수의 때가 넉 달이나 남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갈증을 위해 우물을 찾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에 진정한 해갈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육의 양식은 아직 추수할 때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양식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바로 오늘이 추수할 때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이 열려 추수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만큼 필수적이고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하늘 양식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